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바로 미스 레몬. 자, 수업 들으러 바로 가자.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미스 레몬이라는 이 친구가 문제를 냅니다. 이 칠판에다가 그 문제를 맞히면 되는 게임이에요. 6-14는 -8. 너무 쉽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 남은 개수랑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9 곱하기 1은 9. 아, 그리고 여기 점수도 있네. 별 점수. 1+14는 15. 아, 이게 문제라고 내는 것입니까? 이거 수준이 너무 8. 수준이 너무 낮은데. 끝났다. 오케이, 수업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샵에 들어가면은 아이템과 아티팩트가 있는데 아이템 한번 볼게요. 망치는 이제 시계를 아까 부실 수 있고, 이 청소기 같은 거는 종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날려 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도 있습니다. 토닝 페이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도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지금 돈이 59원 있으니까 하나씩 다 사보자. 망치 사고, 청소기 사고, 약 사고, 토닝 페이퍼 사. 자, 그리고 2교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시죠. 바로 들어갔네. 지오메트리 뭐야? 아, 도형 맞추기.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아, 이런 느낌. 잠깐만요. 세모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아님? That's wrong. 맞췄어요, continue. 선생님. 대박이에요. 맞춰서 당황해버렸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You are right. 그렇지. Next up. 동그라미가 제일 쉽다. 이건 세 개죠. 넘어 right. 수 있고. 저 장학금 받을 수 있겠는데, 선생님? 어텐션. 집중. 집중해, 집중. 길찾기, 길찾기. 랄랄랄라. A 아니고 B. B 아니니까 C다. 그렇지, 굿자.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A다, A. That's wrong. 오케이. Next up.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야? -50%? 저는 A. 살았다. 아, 여기서 아이템 써보자. 여기서 아이템 망치 써. 그렇지. 시계 부셔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여유롭게. 아, A잖아. 아씨. 괜히 썼네. 뭐야 이거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기억력. 세모 네모 색칠, 색칠. 여기 꽉 채워져 있었고 여기 B금. 맞죠? 그렇지 선생님. 저 너무 잘해요.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건 도형 맞추기.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렇지. 굿잡. 오케이, 끝났다. 자, 2교시 수업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오케이. 이거 보니까 망치가 필수인 것 같아. 망치 두 개 사고 3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더 어려워졌겠죠? 지오메트리 바로 시작입니까? 저 청소기, 청소기를 없애야 돼. 날려버려. 날릴 필요 없었잖아, 이거. 별로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세 개다, 세 개. You are right. 그렇지. 별 모양. 세모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아님? You are right. 그렇지. 매스. 수학이 제일 쉬워. -8. 이거다. 종이 때문에 안 눌러져.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너무하잖아. 안 해. 나 수업 안 들어. 들어서 한번 자. 들어서. 이거 틀린 개수 맞다. 점점 오른다. 이게 아마 10개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 봅시다. 10개 틀렸어요, 여러분들. Time's up. This is awful. Just terrible. 테러블 끔찍하다고요? Your results are so horrendous, but I shouldn't blame you for that. 뭐야? 갑자기 꺼졌어. You should. 선생님 왜 그래요? This human is pathetic. 네? Just worthless. What are you even capable of? 갑자기 케첩을 뒤집어 쓰셨어요? Let's play a game. A very simple one. It's called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요? Rock beats scissors. 가위바위보 같은데. Paper, and paper beats rock. Each of us will choose one of these, and then we will simultaneously show each other what we have chosen. So, here is the deal. We will play three times. If I win one 3라운드가 time, 있고. I will cut off your left hand. 첫 번째 실패하면은 손을 가져간다? 손을 없앤다. 두 번째 실패하면 눈을 없앤다. 세 번째 실패할 시에는 킥이면 광태인데? 광태? 이 게임 광태도에? 뭐야? 선택하래. 혹시 남자는 주먹이지? 주먹 가지! 제발 선생님! 가위! 보자기 되시면 어떻게 해, 선생님? 나 손 없어지는 거야? 괜찮아, 한쪽 손 있어. 또 선택해야 돼? 아까 주먹 갔으니까 이번에 가위 가보자, 가위. 선생님, 이번에도 또 이기진 않겠죠? 양심상 져주셔야 됩니다. 또 주먹 내시면 어떡해요. 이번 뭐야, 눈이야? 내 눈. 진짜 없어졌어. 진짜 시야 가려졌어, 여러분들. 주먹밖에 안 보여. 하지만 난 보자기를 선택한다. 안 보여도 선택할 수 있어. 보자기를 냈지만 역시 지겠죠? 뻔하죠? 가위 냈겠지, 지사하게. Well,
야, 이거 보고 가위바위보. 뭐야? You are worthless? 너는 나쁘다 뭐 이런 뜻인가? 자, 이 상태로 다시 게임을 키게 되면은 계속 이 화면이 떠요.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엔터를 눌러서 리셋할 수 있다. 엔터를 눌러주면은 리셋. 다시 게임이 켜지게 됩니다. 아 선생님 다시 돌아오셨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게임에 들어가 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전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도 이런 상태로 아이템을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과 눈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 게임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미스터 토마토. 자, 이 미스터 토마토와 미스 레몬이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들어가면은 자 이래서 똑같이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한쪽 눈이. 그리고 손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가 막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얘가 원하지 않는 음식을 주면은 얘가 빡칩니다. 얘가 빡치게 만들어야 돼 일단은. 네, 뭐 달라고 했죠? 뭐 베이컨 아닌 것 같아. 베이컨 줘볼게요. 베이컨을 주면은 아 뭐야 베이컨 달라 했는데? 아마 물 줘 물. 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음식을 주면은 기침을 합니다. 이거를 10번을 반복하면 애가 빡칠 거예요. I want potato. 포테이토 달라고? 응 물고기 줄 거야. 마지막. I did not ask for this. 어? 어 그렇지 빡쳤다. 그렇지 이거야.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상한 괴상한 음식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나왔다. 자 여기서 손을 먹어주면은 이렇게 손이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눈알 있죠. 이 눈알을 먹어주면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눈을 찾아주면 되고요. 너는 뇌나 먹어라. 자, 이 상태로 이제 게임을 꺼주고 자 이런 식으로 리셋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미스 레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 것은 바로 나이프 칼을 사줄 겁니다. 자, 이 칼을 사려면 500포인트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500포인트를 모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원하는 음식을 제대로 주면서 500포인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some spaghetti. Spaghetti.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지고 511점 모았습니다. 바로 칼 사줄게요. 그렇지. 자 그리고 게임 꺼주고요. 자 이제 미스 레몬을 다시 켜줍니다. 다시 켜주고 여기서 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눌러주고 끝으로 가줍니다. 끝으로 가주면은 바로 영혼에서 할 수 있는 이 아티팩트를 얼락. 그렇지. 이렇게 해골이 생기고 이 상태로 게임에 들어가줍니다.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자 아이템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칼 있는지. 오 칼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된다 연도. 자 해골도 생겼고요.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 네모 동그라미 아 이거 색칠해야 돼? 오케이 색칠해볼게요 선생님. 여기는 다 빗금이죠? 오케이.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점수가 안 오르는데 왜 안 오르지? 선생님 그냥 죽어! 왜 점수 안 줘요 선생님? Well, you tried to say the least, but you can't kill me with some random piece of metal that you found. 네? 아 또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해골 덕분에 There is no way you actually did this. 이 해골이 저주를 걸어서 이 자식 저한테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I can get rid of any knife, but even I can't get rid of this skull's curse. 그치, skull curse. This is incredible. I'm so proud of you, but all your efforts were in vain because she definitely won't let me die like that, and that's a bummer. 어 뭐야? Well, she's right. I just can't let this happen. 누구세요? Sorry for interrupting your long conversation. But life of this person is actually very important to me. You see, I live in this body too, so I just can't let her die in this world. 뭐야? There are so many timelines, 어? so many possibilities. 뭐야, 멀티버스야, 뭐야? 에이, 뭐야, 깜짝이야. I will tell you that the reality where we are right now is no longer the one where you stand.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Isn't this exciting? 영어가 더 공포야? So, let's change the reality once again. 어 뭐야? 또 뭐 하려고? 뭐야? 뭐 까매졌어? 뭐야, 또 강태야? 또 야래. 아! 아, 또 강태냐고. 잠깐만 다시 켜봐. 다시 켜면 또 이상한 거 될 것 같은데? 아! 에러 발생. 플레이어 아이디를 뭐 찾을 수 없다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미스 레몬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굉장히 약간 신선하고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이 게임이 다른 엔딩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다른 엔딩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이만 안녕.